자, 오늘 강의는요, 발기력에 도움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거라 그래야겠다. 자, 남성 거는요, 혈육, 즉 혈액으로 발기가 되죠.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혈액을 많이 저장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죠.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두꺼워지는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이러한 운동을 즐겨지 해요. 이것이 거의 통념입니다. 발기가 잘 되기 위한 운동 중에 하나. 마랑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스쿼트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즉 호르몬 조절은요, 여러분들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스쿼트 한 데서 호르몬 수치가 뭐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다시 운동을 쉬게 되면 돌아옵니다. 자, 남성 것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일단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 호르몬만 건드려서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혈류, 즉 혈액을 건드려 주셔야 돼요. 우리 혈액은 어디서부터 펌핑이 돼버려요? 어디서 펌프해 줍니까? 원료가 어디에요? 모터가 어디에요?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중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많이 느끼실 텐데, 그 이유는 고중량을 할 때에 우리의 심장의 펌핑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고중량을 하시다가 1RM을 재시거나 아니면 2RM, 3RM, 3RM 하시다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끝나고 나서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갑자기 화끈화끈거리고. 그 얘기는 하체 운동을 할 때 필요한 하체 곳곳까지 혈액을 밀어주기 위해서 우리 심장이 굉장한 펌핑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심장 운동이 될 수 있는 바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발기 도움되는 거는 스쿼트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폐 능력, 펌핑력을 그냥 직방으로 늘려줄 수 있는 게 진짜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 훈련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혈류를 보내주는 이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이 밀어내면 가는 혈류의 속도가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았었던 칭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혈관의 탄성이 너무나 좋다는 얘기예요. 혈관 탄성, 고강도 유산소와 펌핑력과 탄성을 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의 발기와 발기 지속력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무조건 장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기력에 도움될 수 있는 성분들도 꽤 많아요. 바로 GMA, 그 중에서도 바로 마그네슘 빼고 아연. 아연을 먹으면 천연 정액 증폭제라고도 해요. 합법화된 나라에서 그 찍는 그 성인 그 영화에서 단백질이랑 아연 캡슐을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는 경우를 많이 봐요. 유산소, 고강도 유산소도 좋지만 사이클링, 그것도 고강도로 운동하시면 정말로 허벅지도 비대해지면서 혈류량을 많이 채울 수 있으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잘 세우시길 저 마랑이 응원하면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